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통장 38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네. 요즘 한참, 38회. 요즘은 뭐 36회, 37회, 38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더운데 잘들 지내셨습니까? 습도가 상당히 높다. 항상 그 말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중복 지났지, 지금. 지났지. 7월 초복하고 27일. 중복하고 열흘 차이였지. 근데 중복하고 말복하면 또 올해는 또 20일 20일이야. 차이지. 아, 올해는 말복이 정말 8월 15일인가 16일인가 많이들 더운 것 모르겠어, 그때. 같습니다. 오늘은 들어오시는 인원이 적은 걸 보니까 휴가도 많이 휴가들을 가시고, 가셨다. 그렇다. 휴가도 많이 가시고. 네, 우하하, 우하하님. 네, 살이 들렸어. 우하하님 반갑습니다. 우아님 반갑습니다. 아, 저희도 공지사항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 저희도 요번 주에 뭐 내일 오늘 내일 가는 건 아니지만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월 8일인가? 그렇지? 8월 8일 방송이 없을 것 같고요. 월요일이야? 8일 월요일. 월요일. 8월 8일 방송이 없고요. 그다음에 8월 15일 날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 태극기를 흔들러 우리도 광복을 했으니까 광복을 방송을 했으니까 하면 안 되지. 태극기를 휘둘러 농담이고 8월 15일 날도 휴무입니다. 그래서 연장 2주 동안 저희가 방송을 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8일, 15일 두약 번, 이틀간 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요즘 더운데 사진 생활들 잘하고 계시는지요? 더운데 어떻게 찍어? 지금 3도 완전히 그냥 아, 있겠구만. 내가 어저께 토요일, 일요일, 어저께 이틀 동안 그 낮에 좀 어디 이동할 일이 있어서 좀 걸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야, 정말 머리에서 지진 나더만. 랜드칸원님 반갑습니다. 나는 네, 처음 처음 보는 들어보시는 닉네임인 것 아이디입니다.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컨그레츄레이션. 컨그레츄레이션 안 맞는 거지? 맞아. 맞나? 뭐 하여간에. 스. 쓰. 쓰? 뒤에 S 붙여. 레이천스. 고마워. 역시 영문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랜드카님. 자, 어쨌거나 오늘 공지사항 뭐 8월 8일하고 15일 휴가와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연 2주 동안 휴무를 하게 됐다는 거 공지사항을 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질문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2탄? 2탄. 왜냐하면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10탄, 11탄, 20탄까지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런데 그동안에 워낙 답을 못 다룬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워낙 모아서 답변을 못 달아드린 것도 있고 카페나 메일에 왔을 때 메일은 가능하면 보내드리는데 카페는 나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질문들을 몇 개를 발출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가 경험과 이론에 입각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꼭100% 정답은 아니지. 그거는 정답이라 그러면 그거는 좀 건방진 얘기고 그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답변들을 드릴 수 있도록 데이빗 오늘도 사돌돌님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보죠. 요 질문이 그러니까 결국 카페에다 있는 거지? 카페에 올라온 것들을 내가 발췄한 거야. 거의 이메일로 개인적으로 온거 말고 웬만하면 카페. 광학적으로 굉장히 고급 강좌 쪽은 내가 가능한 배제를 했어.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항상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뭐라 해야 되지? 소통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 서로 이해를 하기 쉬울 수 있는 거. 또 하나 이제 주안점으로 뽑는 것들은 뭐냐 하면 좀 우리가 쉬운 거 같은데 착각하기 쉬운 거, 실수하기 쉬운 거.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발췌했는데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답하다 두 번째 시간에 의해서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제 올린 것들을 저희가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데 망원렌즈 급 닉네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질문 그럼 내용만 뭐 드릴 그거 필요 좀 없고. 그렇고 망원렌즈 급 땡깁니다. 질문한 사세요. 내용이에요. 사세요. 아, 이쪽이야. 야. 근데 정부 예산도 부족한데 우리 집 예산도 부족하다. 아, 그럼 사지 마셔야지. 그래서
망원 렌즈를 땡기는데 땡기고 싶은데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아. 그래서 헝그리 망원 렌즈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추천 중이요. 사용 기종은 600D에 기본 번들 렌즈와 담 렌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즈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번들이라는 거 보통 줌 뭐 아닐까? 600D니까 185 줌 정도가 들어있을 거고 캐논에. 단렌즈라는 것은 망원 렌즈를 사고 싶다고 그러신 거 보니까 단렌즈도 뭐 한 50mm나 그 정도 급의 단일 렌즈를 하나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적으셨네. 그래서 우리 집 예산도 부족하다. 그래서 한정된 돈으로 살라니까 헝그리 망원 렌즈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추천을 좀 해달라 이렇게 물어보셨어. 그럼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답을 해야지. 해야지. 자네가 답을 해야지. 왜 내가 답을 해? 나만 답을 하냐? 답을 해야지. 야, 나도 좀 천천히 쉬자. 답을 해야지. 질문을 받아서는 답을 하세요. 빨리 답을 해. 이씨. 보디 네 의견을 좀 먼저 얘기를 해봐.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 600D라는 뭘 정리를 해? 망원 렌즈 땡긴다는데. 600D라는 600D면은 저거지 저거 크롭바디란 말이야. 거기에 번들 렌즈 난 몰라 지 그런 거 크롭인지 뭔지. 내가 그 기종을 다 알았으면 야 방송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지. 공부해야지. 캐논은 뭐 보통 1.5인가? 1대 1.5? 1.6. 1.6이야? 니콘이 1.5 쪽이야? 1.5, 소니 1.5. 보통 캐논 빼곤 다 크롭바디들이 1.6을 지향을 하고 있고 올림푸스하고 후지 쪽에서는 이제 절반짜리지? 그거를 하고 그거 더 작지. 1.6보다 더 작은 거 딱 절반짜리 지향하는데 사람이 많이 안 오셨을 때 빨리 인사를 해야지. 원숭? 원송이야? 원숭이야? 깨비님 반갑습니다. 야. 빨리 답변을 해. 생각을. 일단은 망원 렌즈가 왜 땡기시나 모르겠고 뭐 일단은 그 본인이 하시는 사진이 있은 필요하시니까 땡긴다라는 걸 본인이 아시는 거를 전제로 해야지. 그걸 해. 모르시고 땡긴다 그러면 그건 답이 길어져요. 너무 그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고 어떤 사진을 하시는 거를 본인이 아신다라는 거는 전제하고 내가 이미 아신다라고 그치. 전제하고 그러니까 망원 렌즈 쪽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야. 느낀 거지. 그렇게 봐야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진의 방향이나 자기 사진 하시는 속성 정도 정리해 보면 얼추 나오지 않을까? 뭐 인물이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보통 한 85에서 135mm 정도 끝에까지 가도 135 정도, 정도 정도면 가장 무난하고. 그러면 그것도 망원이 땡긴다 말할 수 있지. 임무를 하니까 또 근데 뭐 저기 새나 뭐 이런 거 뭐 희한한 거 쫓아다니신다 그건 뭐 300mm 이상 그건 300mm 이상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시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새를 찍어야 되는데 500mm 600mm 땡긴다 이건 그거는, 고민이 그건 많지. 내가 볼 때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뭐 70에 200mm급에 렌즈를 하나 사시고 싶으신데 예산이 부족해서 헝그리 렌즈 그러니까 밝기가 좀 어두우면서 가변 렌즈겠지. 근데 여기 단렌즈인지 줌인지는 일단 질문에서는 언급은 안 하셨네. 그냥 망원 렌즈 쪽으로 말하셨네. 거의 이제 줌 렌즈를 말씀을 하시겠지. 자 포디 생각은 어때?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나는 내가 하는 사진을 일단 정해야 되겠지. 정해서 그 안에서 땡김을 받겠지 내가. 내가 씨 임무를 하는데 갑자기 600mm 땡기겠냐고. 미친 거지. 그리고 내가 스포츠나 새 어떤 동물 이런 거 좀 멀리 있는 원거리 이런 거를 했다. 그런 사진을 해오셨으면 갑자기 85 땡기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기준으로 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답이 많은데 요 정도로 나는 그냥 가름을 할게. 일단 자기 하는 사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따라서 급땡김에 그 렌즈군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거지. 야, 씨,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넓은 범위를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보자. 그래, 그렇게 보자. 헝그리 망원 렌즈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헝그리 망원 렌즈라는 거 보니까 단일 렌즈는 아닌 것 같고 70에 210 정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럼 줌 렌즈를 다른 말로 헝그리 망원이라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좀 그렇지
그렇게들 예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가변 렌즈이면서 밝기가 좀 어두운 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굳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헝그리 망원 렌즈 쪽으로 가르기보다는 단일 망원으로 한 135mm면 가장 이것도 저 취할 수 있고 저것도 취할 수 있는 거는 한 135mm급이 가장 좋을 것 같아.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100mm나 85mm 쪽은 너무 좀 짧은 느낌이 있고 135mm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망원 효과들을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시다 그러면은 꼭 예산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135mm에서 밝은 건 또 비싸요. 2짜리 같은 건 비싸니까 135mm F2 정도 또 비싸. 2나 F2나 똑같은 거지. 내가 말하고 순간적으로 긴장했어. 2는 한국말이고 2는 영어 아니야. 135mm 2.8 정도의. 야 근데 F2가 있어 135? 있어. 야 그 비싸겠다. 135mm 2.8 정도를 사면 좋은데 문제는 캐논이란 말이야. 캐논의 135mm 둘짜리는 존재해도 2.8짜리는 소프트 포커스 렌즈밖에 없다고. 근데 소프트 포커스 렌즈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소프트 포커스 렌즈로 좀 구입해서 소프트 효과를 0에다 놓게 되면은 소프트 효과가 없어지거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밑에금도 뭐 3.5짜리 있나? 없나? 없지 요즘은 AF시대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탑론이나 시그마 특히나 서드파티 쪽에서 2.8 밝기를 갖는 것들이 보통 색소차가 보정된 렌즈들이야. 4짜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2.8짜리들이 많지. 저건 뭐야? 탑론 렌즈 깨비님 질문 주셨네. 70300 VC는 뭐야? 탑론 렌즈 뭐 그런 것도 그 렌즈들도 나쁘진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하던 얘기를 좀 계속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S 기능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 것들이라면 탑론이나 시그마나 도키나 쪽에서 2.8이지만 중고로 예전에 나왔던 렌즈들을 알아보면은 50만 원 밑으로 구입이 가능해. 그러니까 뭐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면 충분히 가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고 또는 내가 단일 렌즈를 갖고 줌이 아니라 발줌이라고 그러지 발줌 앞뒤로 움직이는 거 내가. 그런 거로 찍으면은 아무래도 성능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간편성도 있고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 뭐 물론 포디 네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를 하나 딱딱딱 집어드려야 될 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질문 많다 오늘. 다음. 아 질문 많이도 뽑아왔네. 선생님 더위에 건강하시죠. 다음 질문이에요. 선생님 더위에 건강하시죠. 네. 요즘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타임레그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만일 설정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타임레그라는 말이 나왔네. 타임레그? 이거를 또 다른 용어로 셔터렉이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기능이 아니고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결국 찍으려면 뭘 해야 돼? 셔터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 그럼 셔터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사진이 찍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지. 셔터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셔터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 시간 차이를 우리는 셔터렉 또는 타임렉이라는 말을 쓰거든.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누군가가 앞에서 쫙 뛰어와. 그리고 순간적인 표정으로 팔을 이렇게 할 때 난 이 표정을 찍고 싶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때 찍으면은 얘 이 팔은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지나가서 멈춘다는 얘기지. 나는 거기서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차가 생긴다 이거. 그거 왜냐하면 셔터를 누른과 동시에 바로 찍히는 건 아니거든. 그게 0. 몇몇 초가 됐건 뭐 그 시간적인 차이가 찰나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셔터렉 또는 타임렉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자기 카메라의 셔터렉이라는 타임렉이라는 그 시간적인 걸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찍을자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가상을 하고 미리 찍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고급 카메라일수록 타임렉이 짧아.
또는 셔터렉이 짧아. 좋은 카메라일수록 비싼 카메라보다 좋은 카메라일수록 그러니까 고급 바디일수록 그 타임렉이 짧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건 어떤 기능을 설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셔터를 눌렀을 때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셔터를 누르고 나서 찍히기까지 순간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타임렉 또는 셔터렉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우리 카메라는 그게 얼마만큼 걸릴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또 하나 고급 카메라일수록 그 셔터렉들이 대체적으로 짧다.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DSLR보다는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인 그런 카메라들이 더 짧다. 그렇지. 움직이는 시간, 움직이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좀 적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노출에 대한 강의도 들어보았습니다. 노출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는 브라켓팅을 찍는 것이 좋을까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에 바닷가에 가서 바위들을 찍으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위가 밝게 나와서 한 스텝 어둡게 하니까 제 눈에는 노출이 맞는 것 같아서 요 우연히 프로 사진가가 인물을 찍을 때 연속 셔터로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로 사진가가 인물 사진인데 연속 셔터로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노출을 찾기 위한 방법인가요? 아마 고민이 컷수가 많아지고 또 분류하는 작업도 많아진다는 것에 대한 것 같습니다. 후보종은 아마 한 스텝 정도의 손실 한 스텝 정도는 손실이 없는 것 같기도 해서요. 이제 해보신 거지. 선생님이 활용하는 좋은 노하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브라켓팅이라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용어들이 브라켓팅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서 바위들을 찍으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럼 산에 가서 바위를 봐도 고민을 하게 될까? 썰렁했다. 그런데 거기가 그래서요. 거기가 밝게 나와서 한 스텝 어둡게 하니까 제 눈에는 노출이 맞는 것 같다. 제가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찍었더니 밝게 나왔다. 그래서 한 스텝 어둡게 해보니까 자기 눈에는 노출이 맞는 것 같다. 질문자 내용은. 자, 근데 이거는 개인의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 될 것 같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로 사진가가 인물을 찍을 때 봤는데 연속 셔터로 찍는 것을 보았다. 이것도 노출을 찾기 위한 발견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 노출에 대한 노출. 보조 생각 어때? 너는 어떻게 노출 잡아? 아, 저는 사진을 뭐 우리 벌써 얼추 몇 년 했나? 한 30년 됐나? 그렇지. 30년 넘었어. 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세 장 찍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노출계도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 사진기가 뭐 저게 어떻게 하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노출계에서 그 가르쳐 주는 거 있으면 그 기본 찍고 밑으로 한 스텝, 위로 한 스텝 꼭 찍어요, 저는. 한 스텝 또는 반 스텝. 난 그냥 하나로 해. 하나로. 왜냐면 디지털 정도 보니까 반 스텝 정도는 후보정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 이 말이지. 몰라 이제 옛날에 슬라이드 필름 같은 때는 워낙 미묘했기 때문에 그 반 스텝씩 해가지고 다섯 장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있을 때는 저 브라켓을 했어. 그런데 뭐 디지털 쓰고 나서는 내가 보통 세 개 정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제가 하는 사진이 뭐 보도 사진이나 저널리즘 같이 이렇게 순간을 급하게 돌아가는 사진을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 장을 찍을 여유가 없는 적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세 개를 찍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라요. 가장 이상적인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사진을 30년을 했지만 저거 딱 보고 야 이거는 250에 8반이야 저 그거 지금 몰라요 솔직히. 그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냥 하도 보니까 이 정도면 250에 8이야 그냥 느낌만 있을 뿐이죠. 내가 뭐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잘 안 믿어요 그냥. 그래서 일단 세 개를 찍고요. 인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노출 때문에 연속 셔터를 찍는 적은 없고 제 개인적으로 표정 인물이 그쵸 내가 원하는 표정이라는 게 그렇지. 뭐 미소 저거 모델이나 어떤 인물이 저거 짓는다 각도가 좋다 딱 그 어떤 한 순간에 한 방에 그거를
내가 가장 원하는 포즈를 단한 컷에 잡는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인물 사진 자체가. 그래서 그 이렇게 움직이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거를 계속 찍어요. 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 같은 데서도. 패션 사진가나 스튜디오 이렇게 하시는 것들 보면은 많이 찍는 게 그분들도 프로들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30장, 40장, 50장 찍어서 쫙 보고 고르거든요. 가장 그 포커스나 어떤 표정 이런 거잘 되는 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저도 그거 어떻게 뭐 귀신같이 어떻게 한 컷에 담아내겠어요, 그걸. 뭐그 정도로 나는 답을 드릴 수 있겠네. 내 개인적인 자, 답변. 정리합시다. 이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거는 천상 이제 경험을 물어보셨으니까 맨 끝에 선생님이 활용하는 좋은 노하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저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일단 이제 아까 서두에서 포디가 말한 대로 브라켓팅을 하는 게 옳은 거냐? 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브라켓팅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출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여기서 좀 이거는 조금 불안한 질문이다라고 한 거는 거의가 밝게 나와서 한 스텝 자기가 어둡게 했더니 맞는 노출 같더라. 이거는 이제 사진을 좀 봐야지. 좀더볼줄 아는 사람들이 그게 적정 노출일 수 있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한 스텝 어둡게 한게 적정 노출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포디가 말했을 때 이제 오래 했는데 안 믿는다? 경험에 의해서 한 250분에 8 정도 나올 거다. 그런데 이제 사진을 오래 찍다 보면은 그게 거의 맞아. 맞긴 거의 맞아. 맞아. 근데 그걸 이제 100% 신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카메라가 지시하는 노출 값이 특별하게 흰색이 많거나 검색이 많지 않는다면 거의 90% 맞아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브라켓팅을 한 3장에서 5장 정도를 연속으로 해주면 적정 노출은 거의 잡히는 게 맞다. 이렇게 봐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포디가 말한 대로 프로 사진가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연속으로 계속 찍는 거는 노출 브라켓팅을 한다기보다는 표정이라든가 순간순간의 그 모습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촬영한다가 한90%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네, 보리수님 반갑습니다. 네, 보리수님 반갑습니다. 어디, 저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후보 정원 하면 한 스텝 정도는 손실이 없는 것 같은데, 한 스텝 정도 갖고는 큰 손실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 그 계조폭만 들어와 준다면은 거기서는 어느 정도 보정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는지 네. 모르겠네요. 우주도 깨비님 후쿠오카 계십니까? 어우, 일본 가셨군요. 후쿠오카 네. 남쪽 밑에 쪽으로 내려오셨네요. 자, 후쿠오카. 그 질문 가만있어 하나. 봐. 후쿠오카? 거기 원전 터진 데가 어디지? 아이, 몰라, 씨. 거기 가셨겠어? 거긴 아니죠? 자, RAW는 화이트 밸런스 픽처 스타일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 때 자동으로 찍으면 되나요? RAW 그러니까 뭐 저번 내가 RAW라고 거기 참 후쿠시마 맞아 맞아 후쿠시마. 나 지금 헷갈렸어. RAW는 촬영 때 자동으로 찍으면 되나요? 무슨 자동이에요? 전자동? 그건 상관 글쎄. 네.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로 우리가 RAW 그러니까 라우 라우 보통 그 그대로 라보 왜 라우로 안 입고 RAW라고 이건 내 마음이고 그 저번에 누가 질문하셨고 그냥 이제 그냥 영어대로 짧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건데 그 RAW 자체는 뭐로 찍거나 그 기능 그걸로 저장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생파일이라고 그러잖아 생파일 그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덥네요. 느낌이 덥네요. 혹시 저 질문이 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RAW는 화이트 밸런스 픽처 스타일 자동 밝기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비드님은 저기 저 무슨 이런 그 A 모드나 S 모드나 이런 거 말고 P 모드나 왜 오토 모드 아, 같은 상관없어. 거 그런 상관없어. 거에서 찍으면 되나요? 이렇게 상관없어. 단순하게 여쭤보신 것 왜냐하면 같아. 기본적으로 노출은 맞춰 찍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뭐 화이트 바란스라든가 뭐 색온도라든가 픽처 스타일 뭐 해상력 콘트라스트 색감 이런 거를 조정해 주는 거지 노출 자체가 안 맞는 거 자체를 RAW 보정한다는 거
RAW이기 때문에 보정도 된다. 그건 아니거든.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네. 우리가 P 모드든 A 모드든 잔혹 모드든 어. 거기에 가장 주안점이 되는 건 노출이거든. 노출을 어느 정도 맞춰줄 것이냐. 그게 주안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을 해야지 당연히 자동으로 찍으면 되나요? 근데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RAW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지. JPG로 하면서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뭐 또 질문 내려오면 그때 보기로 하고. DPP로 보정하면 되기 때문에.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어떤 질문을 받아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또 질문 올리신 분들 중에 이제 이건 카메라의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인 것 같아. 컴퓨터 액정 모니터 보면 불량화소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카메라 뷰파인더 상에 회색의 점이 생겼어요. 렌즈에 낀 먼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진 찍어보면 정상이거든요. 액정 모니터 상에서도 그렇고,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액정 모니터는 카메라 뒤에 LCD 창이겠지. 뷰파인더가 액정 모니터와 같은 원리인가요? 해서 불량화소가 생긴 건가요? 뷰파인더를 닦아도 안 지워지는데 제가 잘못 닦았는지도 몰라서요. 무슨 말이냐 이건. 자, 난 이건 잘 모르겠다. 판단이 안 된다. 내가 판단을 해드릴게요. 그 우리가 이제 DSLR 카메라를 갖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분이 이거 뷰파인더가 존재를 한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뷰파인더 창을 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검은색이든 짙은 회색에 먼지 같은 게 하나가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그 모니터를 보면 불량화소가 생기면 검은 점으로 보이기도 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이 낀 거냐? 근데 렌즈에 낀 것 같진 않다 이거지. 왜냐하면 사진을 찍었더니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뷰파인더를 닦았는데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 이게 뭐냐? 이게 뭐냐지.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자. 일단은 뷰파인더 안에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뷰파인더 안에 존재를 하기보다는 DSLR 카메라의 구조를 알아야 돼. DSLR 카메라는 뷰파인더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스크린이 하나가 있어. 스크린. 파인더 스크린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스크린 밑에 뭐가 있어? 미러가 있어. 45도로 기울어진 미러. 그 다음에 미러 앞에는 뭐가 있어? 렌즈가 있어. 그래서 렌즈를 통과한 빛이 미러를 통해서 스크린을 통과해갖고 오각형 펜타프리즘만을 꺾은 다음에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파인더 창을 통해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뷰파인더 안에는 아주 특별하게 곰팡이가 쓸지 않는 이상은 거기 먼지 낄 확률이 극히 적다. 자, 그렇다면 그 먼지이긴 한데 이건 어디에 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냐? 스크린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99%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카메라 구조를 조금 아시는 분은 스크린을 빼는 건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스크린을 빼갖고 앞뒤면을 털어주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미러 바로 윗면 빼지 않아도 되는데 먼지 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에어브러시를 갖고 렌즈를 좀 돌린 다음에 그 위쪽에다가 에어브러시를 불어주면 그 먼지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 그 안쪽에 낀 거거든. 그럴 땐 스크린을 분리해서 청소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렌즈에 먼지 낀 거는 사진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뷰파인더 상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에 먼지가 묻어 있거나 뭐 어떤 이물질이 껴 있다 그러면 그건 사진에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의 해결 방안은 렌즈를 끼고 그 위쪽에 스크린 쪽으로 빼지 마시고, 뺐다가 못 낄 수도 있는 거야 구조를 모르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쪽을 에어브러시로 좀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 불어주시면 대체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 다음에 원숭깨비님에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질문하신다. 혹시 송번님과 포디님이 사랑하는 촬영지 베스트3를 뽑으라면 어디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꼽아봐. 없습니다. 베스트3 없어? 없어. 왜 없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어떠한 것을 찍으러 간다. 아름다운 촬영지라는 것이 존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사진을 찍으시러 다니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찾아서 가신다라는 거지.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소재주의 촬영 쪽으로 많이 그런 행위들을 하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어떤 주제주의가 된다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설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촬영을 하지. 그래서 우리 그 포디도 마찬가지일 거야 너도.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촬영지가 아름답다 해서 찾아가서 촬영하는 행위는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느낌이 오고 감성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진이 있을 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피사체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만든다거나 또는 우리가 일상적 저 같은 개인적인 거는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다큐멘터리가 되겠지 다큐멘터리 그런 쪽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원순개비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촬영지 베스트 3는 꼽는 것이 쉽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주도 뭐 저 송보가 또 없다고 그래서 아우 뭐 너무 또 뭐 썰렁하게 그런 아, 그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한 대답이에요. 솔직한 대답. 그러니까 송보진 말하는 거는 송보 사진은 이제 이런 약간 보더 저널 그다음에 일반 스냅샷 그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어딜 가야 그 목적한 포인트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늘 주제나 이런 이미지는 늘상 깔려 있죠. 삶 주변에 항상. 근데 만약에 이제 원숭 개비님이 어떤 풍경이나 특별히 어디 바다, 산 이런 걸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신다. 라는 경우는 저런 질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풍경의 어떤 특별한 형상을 쫓아다니는 사진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장소는 저도 없어요. 없고 저는 이제 이미지, 어떤 감각, 이런 도형, 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진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디자인적인 감성에 충만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부디님. 그 아니 그런 분들은 가야지. 나 산, 바다에 어떤 특별한 씬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니, 가야 그러니까, 돼요. 그건 지리산 나쁘다 가야 돼. 나쁘다 노고단에 가야 돼. 씨 그냥 새벽부터. 그거는 에. 나쁘다고 본 게 아니라 분류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본인이 원하시는. 근데 그런 거 좀 답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하는 사진이 좀 방향이 그래서 그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안녕하세요. 캐논 6D 유저입니다. 6D 유저. 28-135 100-400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준비율이 크네. 아주. 이번에 렌즈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렌즈를 추가하면 좋을까요? 24-70 또는 24-105L 렌즈를 회원분들이 사라고 권유하는데 사야 할까요? 어떤 회원분들일까? 모르지. 카페? 모르지. 그건 나도 모르지. 어떤 동호회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겠지. 6D면 풀프레임일 거고 28-135 100-400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꾸로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분한테. 그러니까 왜 또 렌즈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게 제가 보기에는 28-135 100-400이면은 얼추 28mm부터 400mm까지가 다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아니 뭐 질문하시는 분이 들으면은 조금 아니 그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찍어야 되는데 어떤 렌즈인데 이런 렌즈가 괜찮을까요? 라든가 이런 렌즈를 하는 게 맞는가요? 라든가 되면 되는데 렌즈를 갖고 있어. 근데 뭐가 부족해서 또 렌즈를 구입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지. 이게 뭐 성능이 안 좋다라든가 뭐 밝기가 어두워서 난 좀 더 밝은 렌즈를 가져야 된다든가. 아, 자 근데 일단 질문하셨으니까 우리 의견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조금 그러니까 이런 단서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28, 135, 100, 400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인물을 많이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렌즈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뭐를 샀으면 좋을까요? 이런 한 줄의 단서만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좀 괜찮은데 너무 중간이 없으니까 넓으네 질문이 요구사항이.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가능하면 굳이 지금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단 이 렌즈로 계속 촬영을 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근데 이제 이 렌즈들이 2835고 100에 400이면 대체적으로 좀 어두운 렌즈들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대 사진이나 실내 사진을 위주로 한다면 좀 밝은 렌즈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 라면은 굳이 조리개를 열고 찍을 일이 없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 나의 솔직한 답변을 말할게. 렌즈가 없다면은 2470을 살 거냐 2405를 살 거냐라는 문제를 두 개를 물어봤다면 나는 그냥 2405 렌즈를 사시라 그럴 것 같아. 야외라면 2470 2.8이고 2405는 4지만 조리간 스톱 차이지만 105mm까지 쓰는 게 하나의 렌즈를 만약에 쓴다 그랬으면 더 좀 유용하거든. 편하고 그렇다고 그래. 2405 렌즈가 2470 렌즈에 비해서 한 스텝 조리개 어두운 거 빼놓고는 뭐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28135고 100에 400 렌즈를 가지고 있어. 근데 질문이 내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2470이나 2405 렌즈를 회원분들이 사라고 권유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 렌즈는 지금 28135나 100에 400 렌즈는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너 왜 그 렌즈 쓰느냐. 2470이나 2405 써봐라. 이게 좋다. 이런 게 아닐까.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추정을 해봐. 그랬을 때 나의 대답은 그냥 쓰자. 일단은 좀 그냥 쓰자. 굳이 뭐 그거를 또 팔고 또 사느냐. 또 보충하기도 좀 애매하잖아 이게. 준비나 화학비로 봤을 때도. 이제 그렇다. 그러네요. 조금 더 쓰시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렌즈군이 아마 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갖고 계신 이미 렌즈 비율이 거의 다 화각이나 어떤 그런 스콥이 거의 다 커버가 돼.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써보시고 자기의 그 독특성이나 전문성이 좀 더 적이 되면은 자기가 필요하는 렌즈나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 때가 있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난 좀 더 밝은 렌즈가 나 밝은 렌즈가 과연 좋을까라는 거를 내가 이제 그 수업을 한 적이 있잖아. 근데 그걸 들으시고 밝은 렌즈가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건 아니거든.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밝은 렌즈가 필요하다 한 스텝이라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지. 그럴 때 사시면 되실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냥 28135 100에 300 400을 갖고 계시면 일단은 그냥 써보시고 좀 더 사진 생활을 좀 즐겨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걸 정리하고 사더라도 그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정도에서 하자고. 질문이 상당히 그다음에 이 방송은 국제적입니다. 온순깨비님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포지도 말을 했지만은 온순깨비님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기분 안 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답은 충분합니다. 네. 예. 그 여행하면서 찍는다. 네. 그것도 하나의 사진 작업이 분명히 되거든요. 여행하면서. 그 사진은 일단 뭐 여행을 하든 집 앞에 기록에. 있든 많이 그러니까 찍어야 돼요. 사진 이렇게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사진의 근본적인 사진만이 할 수 있는 사진의 가장 근본적인 매체의 특성은 뭐냐면 기록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행을 우리가 가면서 여행지를 기록하는 것 또한 사진에 충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행사진이라고 그러지? 또는 여행사진.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전시를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간다.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이라는 것은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 그렇다고 꼭 내가 하는 거 아까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다. 또 뭐 풍경을 찍는 것이 또 다 옳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제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진을 가리키는 사람이건 배우는 사람이건 또 어떤 단체건 간에 자기들만이 하는 사진이 사진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들은 아니라고 배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사진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정도 공부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말을 하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행 사진 좋아하시면은 네.
그쪽으로 하시면서 좋은 사진들 많이 기록하셔갖고 나중에 좋은 추억거리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지 온 거지. 뭐 지금 생방송으로 누가 막 올려주는 거는 아니고. 아 그리고 전혀 안 사합니다. 송보님 빅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숭개비님. 자 이거 해볼 이거 볼까? 또 다른 질문 말씀드려볼게요. 갤러리 등에 올라오는 고수님들 사진을 늘 감상하는데요. 캐논 기준 50mm.2 또는 85mm.2 이게 1:1.2 렌즈를 말하는 거겠지? 등으로 촬영된 최대 개방샷 사진들 정말 부럽던데요. 내공만 뛰어나다면 50mm 1.4 렌즈로도 50mm 1.2 렌즈 조립 렌즈 조리개 1.2로 촬영한 느낌. 50mm 1.2 렌즈만의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내공만 뛰어나다면 85mm 1.8 렌즈로도 고수님들이 올리신 85mm 1.2 렌즈로 촬영된 인물사진처럼 찍을 수 있는지요. 심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장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공이 뛰어나도 50mm 1.4, 85mm 1.8 렌즈 가지고는 50mm 1.2, 85mm 1.2 느낌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건지요. 즉, 장비는 거둘 뿐 내공이 우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공만 뛰어나다면 중저가형 렌즈로도 고가 렌즈와 같은 결과물을 찍을 수 있는지요. 길게 질문을 주셨거든.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 고수. 50mm 1.2 85mm 1.2, 50mm 1.4, 85mm 1.8 렌즈. 그 다음에 50mm 1.4나 85mm 1.2 렌즈로 1.4, 1.8 렌즈로 50mm 1.2나 85mm 1.2 렌즈를 다 개방치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느냐. 내공이 뛰어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를 질문을 하셨어. 이게 굉장히 쉬운 우리가 답변을 할 때 굉장히 쉬운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답변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내공은 무엇이냐 고수는 무엇이냐라는 거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볼 거냐라는 거지. 일단 기계적인 구조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 내가 일단 심도로만 따진다. 같은 거리에서 찍을 때 50mm 1.2로 렌즈로 최대 개방에서 찍은 거 하고 50mm 1.4로 찍은 거 하고 심도 차이는 분명히 반스텝 차이 난다. 자 그렇다면 이분의 보는 관점에서 내공이 뛰어나다고 50mm 1.4 최대 개방하고 50mm 1.2 최대 개방에서 찍은 심도가 똑같아질 수는 없는 거다. 광학적인 구조적 광학적인 거리로 거리가 똑같고 피사체가 같은 크기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보면 내공이 뛰어나다고 그 심도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50mm 1.2하고 50mm 1.4하고의 그 반스텝에 의한 심도 차이는 많이 날 것이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고 반하는. 그 대신에 이제 85mm 1.8하고 85mm 1.2 하고는 이제 한 스텝 차이란 말이야. 그거는 좀 심도 차이가 좀 날 거라고 좀 보는데 문제는 좋은 사진이라는 거. 고수들이 님이 사진들을 늘 감상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수라는 것은 우리가 말꼬리를 잡자는 게 아니야. 조리개를 최대 개방해서 찍은 걸 우리는 고수로 평하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진을 찍은 분들을 고수라고나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지. 하지만은 좋은 사진이라는 것은 거꾸로 역으로 말을 하자. 좋은 사진이라는 것은 조리개를 다 열고 찍는다고 좋은 사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좋은 사진이 그런 의도가 있다면 될 수는 있지. 자 여기서도 아까와 똑같은 다른 질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또 평행선을 달릴 수 있는 답변이 또 똑같은 말들이 나오는데 내가 일단은 무엇을 찍을 것이냐가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인물 찍는다고 뭐 조리개를 다 개방하지 않잖아. 포디는 인물 많이 찍는데 너 조리개 다 개방해? 안 해. 꼭 조리개를 다 개방한다고 심도 얕은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물을 찍는데 뒤에 그걸 뭘 보케? 이상한 단어 쓰는데
그 뒤에 그 아웃포커스가 아주 그냥 확 날아가는 거,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나 봐. 좋게. 일단은 깨끗해 보이겠지. 사람만 탁 튀어나오고 뒤가 싹 날아가니까 그게 깔끔해서 그런지 그게 이렇게 좋게 보이나 봐.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눈에 많이, 모르겠어. 보통, 그래서 그 임무를 하다 보면 뭐 결혼 사진 옛날에도 보면 200mm 그 허연 거 100통렌즈 1.8짜리 그거 1.8짜리지. 해서 뭐 역시 200 1.8이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그 임무를 촬영을 할때 뒤가 그렇게 그 형상 하나 없이 다 날아가는 게꼭그 깔끔한 인물 사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아웃포커스를 적당히 시켜야 좋을 때도 있거든요. 너무 확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뒤에 배경을 뭔가 뭐가 있다라는 정도는 표현하고 싶어. 이게 도시인지, 아니 숲인지 숲인지 바다인지. 시골인지 바다인지, 혹은 저 위에 예쁜 원두막이 있는데 적절한 형상은 그다 날려버리지 않고 표현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는 뭐나 같은 경우는 이제 85mm나 200mm 많이 쓰니까 200, 그냥 개인적인 거는 200mm 정도로 해서 뭐5.6 정도. 그 심도가 굉장히 얕아. 거리가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 200mm에서 틀리겠지만. 5.6. 제가 200mm 2.8짜리 가지고 있는데 2.8은 뭐 거의 쓸 일도 없고. 뭐를 나타내고 싶을 땐 4도 많이 날라가요, 200mm면은. 4도 꽤 날라가서 나는 5.6 정도 많이 쓴것 같아, 내 기억으로. 그게 이제 전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인물 사진 보면은, 확실히 그 사람 쨍! 하고 머리카락 쨍! 하고 뒤는 그냥 확다 날라가고 그런 사진들이 이뻐 보이시나 그러니까 이제 봐. 사진을 처음 하시거나 이제 생각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조리개를 열고 아웃포커스 되는 것들이 굉장히 즐기시지. 즐기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심도 표현할 때는 이제 조금 고급 강좌 쪽으로 들어가 보면 뭐 조리개를 열고 찍고 뭐 거리를 가까울수록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이제 고급 강좌로 들어가면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게 내가 이거를 프린트를 얼마만큼 크게 할 거냐도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진을 만약에 전시를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어. 우리가 사진가라는 게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건 전시할 목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16, 20 정도로 프린트를 할 거다라고 하고 심도를 조절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A by 10 정도로 뽑을 거다 하고 심도를 조절하는 건 분명히 틀리다라는 얘기지. 같이 조리개 5.6으로 놓고 찍었다 하더라도 A by 10으로 프린트를 해서 보는 그 심도 느낌하고 16에 20까지 더 키웠을 때 심도는 달라진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창란원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죠. 확대를 가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이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생각까지는 하진 않지. 이 생각까지는 우리가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심도 표현을 할 때는 뭐 자꾸 이제 말이 조금 옆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분의 답변은 이렇게 드리면 될것 같아. 일단 물리적으로 같이 개방해서 찍을 때 50mm 1.4가 50mm 1.2랑 같은 거리, 같은 피사체 크기일 때 물리적으로 최대 개방에서 1.2, 1.4일 때는 똑같은 심도는 나오진 않는다. 그다음 85mm 1.2하고 85mm 1.8은 아무리 내공이 뛰어나도 심도만 놓고 볼 때는 똑같은 심도로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그 자칭 고수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고 똑같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그 밝은 렌즈를 사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답변은 저는 50mm는 1.4도 아니고 지금 둘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50mm F2짜리 수동. 그다음에 85mm는 나는 1.8짜리를 써. 그런데 내가 그거를 찍으면서 심도를 더 얕게 찍지 못해서 고민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다. 내가 만약에 그 고민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뭐그 얼마예요? 돈 렌즈요. 당장에 밥 갚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렌즈들을 갖고 밥을 먹고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받은 적도 없다.
뭐 다른 분들이 뭐 이거 뭐 왜 이래 이런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포대 생각 어때? 뭐 내 의견만 낸 것 같아갖고. 내 의견 됐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낸 거에 이거 아까 했지? 나는 조금 더 공 그 송보는 좀 유한 표현을 썼는데 나는 사실은 이불의 질문에 오히려 내가 좀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지. 그러면 50mm 1.4하고 50mm F2하고 50mm 1.2하고 세 개 렌즈를 갖다 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걸 찍었어. 찍어가지고 그거를 똑같은 해상도 똑같은 렌즈를 찍어서 어떤 사진이 아 이걸 51.2, 1.4 이 이거를 탁 사람의 눈으로 한 방에 구분할 수 있을까? 근데 최대 감망에서 찍으면 심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는 보이겠지. 그런데 뭐 중심에 5.6으로 만약 같이 조였어, 그거는 못 느끼는 거지. 심도 자체는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 뭐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분은 결정적으로 이제 심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궁금하시니까.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거로 심도 얘기가 만약에 아니라면 성능을 굳이 따진다면 1.2가 1.4보다 밝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느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말은 못한다. 그럼 1.4가 1.2보다 성능이 좋느냐? 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조리개 조였을 때는 굳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 맞아. 이것도 굉장히 좀 그런. 자, 네. 뭐 하나만 더 해야 몇 되나? 몇 분이야? 51분이야. 아, 뭐랄까. 굉장히 좀 어려운 거 광학적인 걸 한번 해볼까? 이거 하면 길어질까? 근데 이거 9분 CCD? 남았어. 안 돼. 이거 안 돼? 저건 벌써 틀린데. 다음번에 다른 거 하면서 한번 하든지. 이건 광학적인 얘긴데. 안 돼. 질문 읽고 반 하다 끝나. 그래? 그러면은 조금 간단한 거. 조금 간단한 거. 자, 이걸 해보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제 막 DSLR을 구매하고 번들 렌즈로 찍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그 저 DSLR 쪽으로 들어오신 분인가 보네. 렌즈 사려고 찾아보다가 RA 모델을 찾았습니다. 이 렌즈 어떤지 궁금합니다. 탐론 A16SP AF1750, 아, 1750 2.8 렌즈인데 아는 지인은 일단 기본 번들 렌즈로 찍다가 그때 가서 렌즈 찾아보라고 하는데 렌즈 적당한 거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은 100만원, 100원대가 아니라 100만원이겠지. 100만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인님 점심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굉장히 좋은 분을 옆에 두고 계신 거예요. 답 나온 거야? 지금 확인하려고 그럼. 지금 물어본 거야? 이미 답이 나왔는데 불안해서 우리한테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야 이거? 이제 막 시작하신 거네. 그러니까 번들 렌즈 당연히 끼워왔을 테고 왜냐면 본인이 막 시작 입문을 하셨는데 무슨 렌즈 주세요라는 요구사항조차도 쉽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번들 렌즈 낀 걸로 1750이면은 이게 저기 내가 알기로 탐론 1750이 밖에 크롭바디인가? 그러니까 지인인 옆에서 하신 말씀이 일단 그걸 써라. 써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써라. 정답이 나와버렸네. 근데 밑에다가 렌즈 적당한 거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확인차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100만 원대로. 100만 원대면 사고 싶은 렌즈 얼마니 사지. 일단 첫 번째 답. 내일 당장 이 방송 보시면 내일 당장 그 지인분 맛있는 거 사드려라. 사주시고 지인님 말씀대로 충분히 찍어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게 단일 렌즈건 또 다른 줌 렌즈건 간에 그거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뭐 좋은 분 만나신 거예요 진짜. 왜냐면 어떤 좀 이상한 분은 가끔 그 있어요. 대개 이제 저런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이 야 그거 어디다 1750은 뭐 하는 렌즈야 그거. 아니야 갔다 버려 그러니까 번들 렌즈 뭐 하는 렌즈야. 1750 이런 렌즈 써야지. 뭐 이런 거지. 야 그거 그냥 살 때 껴주는 거야. 그걸 렌즈라고 끼고 앉아서 뭐 이제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않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번들 렌즈는 금액이 상당히 싸. 그러면 금액이 싼 만큼 그 렌즈가 성능이 나쁘냐? 아니.
번들 렌즈라는 개념은 카메라 메이커에서 카메라를 만들 때 같이 끼워서 파는 렌즈이기 때문에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하고 그 마진폭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저렴하게 하고 성능은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쓸 정도로 그 금액만큼 성능이 낮게 만드는 렌즈는 아니다라는 거지. 야, 처음에 대하는데 렌즈가 그렇지, 나쁘면 그렇지. 누가 그 다음에 그 메이크업 걸 사.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게 번들 렌즈라고 보면 돼. 충분히 쓰는데 지장이 없다. 얼굴 마담인데 그럼, 자기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그래서 번들 렌즈 자체는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면 되고 가격을 빼고서도 성능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할 때 결코 부족해서 못 쓸 정도는 아니다. 다만 내가 어떤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 렌즈들을 사진 정체성이 완성이 되면 그 렌즈가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가는 거지. 우리가 어떤 렌즈가 좋고 나쁘기 때문에 이 렌즈를 쓰면 사진이 더 잘 나올 거다. 이런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싹 밀어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물론 이 하나 전제 조건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각 카메라사에서 거기서 기본으로 추천된 번들 렌즈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번들 렌즈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뭐 중간에 막 뭐 누가 아니지, 바꾼 렌즈 뭐 이런 거 말고 아니지. 번들 렌즈는 이제 키트로 살 때 같이 세트로 살 때 완전히 이거 한 몸으로 살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싸고 좋은 렌즈 또는 밝은 렌즈들을 낀다고 좋은 사진을 찍는다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우리가 좋은 사진을 찍고 우리가 렌즈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사진 정체성이 완성이 되면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파악이 되면 그때 거기에 맞는 화각 단일 렌즈든 줌 렌즈든 밝기 그 렌즈들을 찾아가면서 찍는 행위가 나는 좀 더 옳지 않을까. 거기에는 그게 밝은 렌즈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두운 렌즈일 수가 있을 수가 있고 줌 렌즈일 수 있고 단일 렌즈일 수 있고 비싼 렌즈일 수도 있고 싼 렌즈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찍을까가 먼저 대답이 해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싸고 밝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급 렌즈라는 것이 내 사진 생활에 100% 도움을 주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고정관념으로 머릿속에 있다면 일단 밀어내버려야 될 그런 요소들이다. 컴퓨터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도 그 컴퓨터 별 쓰는 것도 없는데 뭐 i7 6세대 CPU 박아놓으면 그거 너무 아까워 CPU가 회장한테 딱 맞는 거 좀 정리를 해보면 되고 쓰시면 돼요. 일단 오늘도 뭐 대여섯 가지의 질문 갖고 온 걸 갖고 얘기를 서로 나눠 서로 나눈 게 아니라 우리끼리 했지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했는데 들려드렸고 또 어느 정도 답변을 좀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기계에 관한 얘기들 또 이런 뭐 이런 해답들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주변에서들 또 이제 권유하는 렌즈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나는 막상 그것들을 정확한 답을 얻을 만한 지식은 없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나 말씀을 질문하려다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했던 거는 이제 CCD 크기의 문제에 관한 거거든. 그건 다음에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뭐 1, 2분 만에 끝날 수 있을 만한데 그것만 갖고 한 30분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최대한 줄여도 내가 볼 때 10분은 가니까 좋기 아무리 빨리 해도. 그 뭐 대각선의 길이인데 왜 그만큼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물리적인 거, 다음에 하고. 과학적인 것들이니까 그러네. 58분이냐? 네. 어쨌든 우주도깨비님 그 일 잘 보고 오시고요. 후쿠오카 가실 테니까. 좋으시겠습니다. 네. 거기도 덥겠네 남쪽이면. 후덥지근하지 그날은 습도가 높지. 잠깐. 어쨌거나 잘 다녀오시고 또 오늘 새롭게 닉네임 새롭게 보이는 네, 몇 분들이 분 좀 몇 분, 뭐 원숭깨비치 보리수님 뭐 이런 분들. 보리수님은 우리 회원이셔? 그래? 회원이시고. 어쨌든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자주 매번 보시는 분 같지는 않아서 죄송합니다. 내가 본 님은 내가 본 것 같아. 내가 본 님은 내가 본 것 같아. 레이첼 님도 우리 회원이시고 다. 뭐 전부 다 아시는 분들이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지사항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저희가 이제 휴가도 가야 되고요. 그래서 8월 8일 월요일하고 그 다음 주 8월 15일 광복절이지. 15일은 또 빨간 날이니까. 월을 하고 그랬고 2주 정도 아마 이 방송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휴가철인데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휴식을 위해서 또 좋은 곳으로 또 가서 행복하게 또 휴가를 보내실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뉴스에서 하나 부산 쪽이지 또 교통사고가 나갔고 그러게 말이야. 안타까운 또 사고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휴가 기간에 장거리 조심해. 이동들 하시면서 차량 운전 조심하시고 또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주 후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